이거는 제가 예비용으로 사용하는 라데온 7750 그래픽카드.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최신 메인보드입니다. 라데온 7750을 끼우고 HDMI 단자를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파워 온. 시간이 지나도 화면이 안 뜹니다. DP포트를 연결해 볼게요. 파워 온. 네, 이렇게 기다리면 화면은 떠요. 이거는 왜 그런 것인가? GPU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확인해보면 이쪽에 써있는 UEFI, 왼쪽에 빈 공간으로 체크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나오던 최신 메인보드들은 UEFI 바이오스를 지원하는데 제가 가진 라데온 7750은 UEFI 바이오스를 지원을 못해서 그래요. 간단하게 바이오스 개조를 해서 해결해볼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프로그램, GOP 업데이터 프로그램, 그래픽카드 바이오스가 필요한데 그래픽카드 바이오스를 추출하는 방법은 GPU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바이오스 버전 오른쪽에 있는 이거를 누르고 세이브 파일 7750으로 저장을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그래픽카드 바이오스도 생겼어요. 작업은 매우 간단해요. GOP 업데이터 폴더에 보면 GOP UPD 윈도우즈 배치 파일이라고 된 게 있어요. GOP UPD 배치 파일에 만들어놨던 바이오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네모나게 창이 뜨는데 여기서 Y를 눌러줄게요. 엔터. 아무키나 눌러서 나가면 GOP 업데이터 폴더 안에 수정된 바이오스 파일이 생겨요. 이번엔 AMD 바이오스 플래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지포스는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이거랑 다르니까 라데온 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먼저 플래시 드라이버부터 설치를 해주면 여기서 I, 엔터,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플래시 프로그램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로드 이미지, 수정 완료된 바이오스 파일을 열기, 프로그램 눌러요. 오케이. 그리고 재부팅. 이러면 끝났습니다. 아까 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바이오스 화면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는 화면이 아예 뜨지 않았던 HDMI 포트도 연결해보면, HDMI는 아까 전에 아예 화면도 안 났는데 바이오스도 들어가지고 HDMI 연결로도 윈도우도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GPU로 확인을 해보면, 바이오스 수정하기 전에는 UEFI 쪽에 체크가 없었는데 이렇게 체크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까 하나의 팁이라면, 보통 바이오스 들어갈 때 다시 시작한 다음에 델리트 키 막 연타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들어가는 방법, 윈도우로 더블 클릭, 윈도우 바탕화면에서 오른 클릭, 새로 만들기에서 바로 가기,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주고 이 명령어는 제가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다음. 이름은 뭐 아무거나, 저는 바이오스라고 할게요. 마침. 그러면 이렇게 바이오스 아이콘이 생깁니다. 이거를 오른 클릭, 속성에 들어가서, 고급에 들어가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확인, 확인. 만들어놓은 바이오스 파일을 더블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 되고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바이오스 화면으로 가집니다. 짜잔. 램 타이밍 잡을 때마다 일일이 델리트 키로 막 들어가는 거 그거 귀찮은데 이거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제 라데온 7750은 전원부가 터질 때까지 일을 하게 될 겁니다.